네,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는 워킹 엄빠 열혈말 카페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아이들과 육아의 진심이 저희 네 명이 또 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세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아이의 엄마 오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딸의 아빠 김규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아이의 엄마 전유진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세 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제 채널이죠. 오정TV에서 워낙 이제 19금 토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성교육의 문제점이 많다라는 걸 너무 느끼거든요. 맞아요. 어른들 자체도 굉장히 폐쇄적이고 오늘 세 분의 얘기도 들어보고 아주 좋은 주제 가지고 네. 왔습니다. 어떤 주제죠? 네, 이제 성교육에 대한 문제인데요. 솔직히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만 돼도 뭔가 매체 때문에 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제 핸드폰 보면서 유튜브나 이런 거에 관련된 게 있고 서로 또 보내주기도 한대요.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어린이들은.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저희 아이가 몰래 뭘 보고 있는 걸 확인을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정말 본격적인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데 네. 일단은 보자마자 화를 내게 됩니다. 너 이거 왜 몰래 보게 돼?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있기 때문에 남자 네. 입장으로서 몰래 어떤 영상을 볼 때 엄마가 화를 낸다. 그때 어떤 기분이 들죠? 아 저희 엄마가? 네, 아니 네, 본인이 저희 어렸을 엄마가, 때나 본인이 엄마가? 어렸을 때 네. 그런 상황이 닥쳤는데 엄마가 화를 낸다. 당황스럽죠. 너무 당황스럽고 네, 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했을 때 당황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못 본 척한다? 화를 낸다? 휴지를 준다? 휴지를 더 좋은 거를 추천해준다? 어떤 거? 뭘 해도 다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엄마와 아들의 사이에서는 네. 정말 이 상황이 가장 난감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조금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오늘 한국의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참. 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네.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사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 나는 어디서 태어났어? 그랬더니 항상 얘기하는 게 다리 밑에서 주웠다. 진짜요? 네.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요즘에 저희 애들이 이제 5살, 7살, 만 4살, 6살인데 유아들이 보는 책에도 아이가 어떻게 생겨요? 엄마, 제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관련돼서 동화책이 많아요. 보면은 아주 직관적이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정자와 난자의 표시도 있고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나눴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생기는 이게 아주 자세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더 이상 다리 밑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난감하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굉장히 한국의 성교육이 폐쇄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기사에서도 보이시다시피 스웨덴 성교육책 기 네. 우리나라에서는 19금 유해물로 결정해서 한 달 만에 취소한 문체부. 제가 이거 듣고 굉장히 좀 충격받았거든요. 이 기사 보고 어떠셨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 성교육 관련 책도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보는 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게 막 유통도 활발하지가 않고 보니까 스웨덴 이 성교육 도서의 제목이 성기 성행위, 동성애 등을 다뤘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간행물로 판정되었다고 해요. 근데 요즘 유아들이 보는 책에도 얼굴 색깔, 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굉장히 조금 열려있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해 간행물로 판정을 내렸다는 것은 아직도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진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아들도 있고 따님도 계시고 이 시기를 많이 좀 지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질문들을 했을까요, 아이들이? 저는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을 한 게 아니고 네. 본인의 몸이 이렇게 변화를 할 거니까 엄마가 놀라지 마라고 역으로 했는데 아이들이 먼저요? 네. 저희 이제 첫째가 이 방송을 첫째가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는데 첫째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학교에서 성교육을 했었나 봐요. 네. 성교육을 하면서 엄마 내가 자다가 오줌 싼 것처럼 바닥에 젖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자다가 좋은 꿈을 꾸거나 이렇게 하는 게 학교에서 몽정이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해도 엄마가 내가 오줌을 쌌다고 놀라지 말고 나한테 놀리지도 말고 엄마가 그냥 치워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건강하다. 그러니까요. 제가 오히려 제가 가르쳐줘야 되는 상황인데 역으로 얘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둘째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셋째가 이제 둘째는 여자애니까 생리를 또 시작을 하잖아요. 네. 생리를 시작을 했을 때도 집에 내 아이가 성별이 다른데도 낯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리대나 이렇게 자유롭게 오빠 뭐 필요하면 갖다 줘. 그러면 갖다 주고 너는 왜 뒷정리를 제대로 안 하니? 네. 그러니까 성격이 오히려 좋네요. 되게 개방적인 분위기 엄마로서 제가 배워야 되는 상황. 딸과 맞아요. 아들 같은 경우에 질문이 달랐나요? 혹시 지금 아들은 본인이 몽정을 하니까 엄마 놀래지 마라고 했다면 아, 그렇죠. 딸은 혹시 어떤 관련된 질문을 했나요? 2차 성징이 나거나 성교 관련해서. 최근에 넷째의 경우를 들면 넷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생리를 늦게 시작을 해서 중학교 때 했는데 아, 네. 저희 둘째도 중학교 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넷째가 최근에 어느 날 저한테는 엄마 내가 피가 물방울처럼 생기는 것 같아. 근데 몸이 바뀌는 것 같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엄마 내가 잘 모르겠어. 그리고 가슴이나 이렇게 2차 성징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엄마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엄마가 보고 좀 챙겨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내가 느낀 게 제 입장에서는 아 엄마가 성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되게 건강하게 성을 배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그러게요. 받았죠. 그러게요. 요즘만 아이들 아주 건강한데 진짜. 이걸 표현한다는 게 네. 쉬운 게 아닌데. 엄마인 제가 자료가 그랬죠. 많아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많이 이런 걸 접한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다 그런 걸 배운 건가요? 첫째, 둘째 같은 경우에는 책을 많이 봤어요. 집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기가 어떻게 생겨요? 이런 이제 책으로. 요즘에 다양하게 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교보문고나 이렇게 그렇구나. 교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넷째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이제 언니나 오빠가 있는데 언니나 오빠가 되게 건전하게 이렇게 하면서 얘도 표현을 할 때 되게 스스럼 없이 하게 되는 네. 되게 굉장히 바람직한 그러게요. 그 성교육 환경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보통은 요새 아이들이 하나, 많아야 둘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서로 이게 교류도 안 되고 혼자 있는 아이들은 사실 그 형제자매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잘 가르치지 않거나 하면 그렇죠. 잘 못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서울시 무슨 조사가 있다고 하는데 네. 학교 성교육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학교의 성교육은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2020년입니다. 학부모 전체 66.7%가 성교육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이거 만족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아무래도 수박 거닐기식으로 되게 직접적으로 이게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어떤 피해와 책임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방법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아직도 저 때도 기억나는 게 뭐 올챙이 같이 생긴 정자 막 달려갑니다 뭐 난자 만납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안전한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없고 아주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만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렇게 교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성교육이라기보다는 생물 교육 같은 거죠. 네, 생물이 만났을 때 그렇죠. 사람이 나온다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만족할 만한 알고 싶은 수준으로는 한참 떨어지는 것 같다. 네.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혼내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잘못된 성 지식을 가진 어른 때문에 네. 내 아이가 힘들어진다. 자녀와 말하기 전에 어른이 먼저 성교육을 배워야 된다. 이런 강의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거 약간 이상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거 보는 거 보고 화부터 내는 거 보니까 그죠 이게 잘못된 제가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또 싶기도 하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봤는데요 우선 세 분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실까요? 아니 생각만 해도 기분 좋으세요? 아니 말을 못하겠는데 말을 해도 돼요 이거? 아니 왜 그러죠? 그냥 떠오르는 걸로 지금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냥 우리는 부르냐? 아들한테 그냥 고추라고 부르고 아 고추라고 부르고 왜 어른들 버섯에 많이 비유하시지 않나요? 무슨 버섯이요? 남성 성기를 버섯 아 버섯이요? 버섯에 많이 비유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남성은 약간 그런 야채로 비유하죠 뭐요? 고추, 뭐? 버섯 아 고추 모양으로 해서 이제 버섯에 비유를 하는 것 같고 네 이름을 가지고 고추에 표현을 하는 것 같고 산부인과 가면 그 고추 모양 복숭아 모양 뭐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우리는 왜 복숭아 여성은 성애를 제대로 모든 걸 다 음식으로 비유를 해 약간 또 막 조개 뭐라 그래 자 남성의 성기는 음경 그리고 여성의 성기는 음순이라고 표기가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조차 우리가 좀 생소하고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라고 부르는지 자꾸 과일 얘기 채소 얘기 하게 되는데 원래는 뭐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게
우리 딸은 소중이라고 소중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네. 지금도 저희 있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소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아들은 이제 고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음경과 음순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대화가 없어졌어요. 이게 성교육의 여러분 보셨죠? 이게 바로 어른들도 성교육의 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점점 궁금해지는 아이 나이대가 어려지고 있긴 하지만 2차 성징이 발현됐을 때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이 나오고 생리가 시작되고 남아 같은 경우는 이제 몽정이 시작되고 또 어떤 변화가 있죠? 저 이제 털이 나고 커지고 목소리 바뀌고 맞아요. 목소리도 바뀌고 네 그렇게 2차 성징이 나왔을 때부터 이제 성교육이 시작할 기회가 될 텐데 여러분들은 집안에서 개인적으로 조금 하고 계시는 성교육 방식이 있나요? 지금 우리 임세윤 네. 맘은 없는 것 같고 지금 소리치는 거 말고는 지금 소리 질렀어요. 오늘 이제 배워가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궁금해요. 저희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어가지고 네. 하긴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네. 아직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그런 거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도 우리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진맘은? 저는 대리 아이들한테 배우고 있는 사람이라서 보니까 이게 어른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어른이 문제네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잘못된 어른 맞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기가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과거와 다르게 최근부터 이루어져야 될 성교육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의 사용이더라고요. 첫 번째, 내 몸을 찍는 것. 다른 사람의 몸을 찍는 것. 우리 엄마, 동생 이렇게 타인의 몸과 내 몸을 찍는 것이 굉장히 생각해야 된다. 그 몸을 찍어서 어딘가에 올리는 건 맞아. 범죄가 될 수가 범죄다. 있고 그런 사진들을 교환하는 단톡방에 있는 것은 아주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건 첫 번째 알려줘야 된대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도 SNS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막 웃는 사진 이런 거 많이 사실 올리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좀 컸을 때는 그거를 동의를 구해야 된대요. 오늘 맞아. 너랑 찍은 사진을 올려도 될까? 그랬을 때 아이도 인식을 하는 거죠. 어떤 내 사진을 어딘가에 올릴 때는 엄마의 동의를 받고 내가 마음대로 올리면 안 되는구나. 특히 몸을 찍는 거. 아이들은 내가 복근이 생겼어. 너무 좋아. 그럼 막 찍어가지고 단톡방에 올린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음침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 몸과 다른 사람의 몸을 찍는 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거. 올리는 건 아주 나쁜 것.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거. 절대 안 되죠. 우리는 사실 근데 이게 조금 어떤 좀 차가운 시대로 가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전에는 막 어깨 동무도 하고 팔짱도 끼고 막 손도 잡잖아요. 근데 이제는 유치원 선생님이 어디 산책 갈 때 자 손잡고 가자가 아니래요. 짝꿍 손을 잡을 건데 네. 짝꿍 손을 잡는 게 불편한 친구는 말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물어본다고 해요. 손도 못 잡는 그러니까 손도 이건 그 정도는 얘기였어요. 그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교육에 대한 질문이 단순 호기심이래요. 저희 아들도 그 음경 밑에 있는 고환 있잖아요. 네. 갑자기 쉬를 하면서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궁금한 거예요. 네, 남자아이가. 그래서 제가 한 5초 정도 뜸을 들이고 거기서 정자를 만드는 곳이야. 그러면 정자가 뭐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7살인데 정자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샤워를 시키면서 이제 정자와 난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단순 호기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아주 쉽고 재밌게 설명해주면 되지 너무 어렵고 깊고 너 앉아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임신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어렵다. 자, 한국에서는 임신을 아주 아름답고 숭고한 일로 말하는데 사실 임신이 아름답긴 하지만 현실을 겪어봐서 알겠죠. 너무 고통스럽고 숭고한 일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보니까 출산 인형, 임부 체험, 출산 영상을 학교에서 전교생이 반드시 시청해야 되는 그런 교육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저의 기억으로 하면 저는 이제 음식을 열심히 배달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네. 그게 최고죠. 출산 당시에는 밖에 나가 계셨나요? 아니면 같이 보셨나요? 나오는 순간에만 나가 있었어요. 맞아. 네. 이게 어떤 남편분들에겐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잠깐 나가 있다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마침 또 옆방에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거기 남편도 나와 있더라고요. 같이 나가 둘이 같이 그냥. 힘내세요. 이러면서 그냥. 그쵸. 만약에 이 출산의 과정을 알았다면 우리가 10대 때라든지 미성년자 시기에 어떤 관계를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아닐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출산의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출산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그냥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즉흥적으로 해서 아이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큰 책임을 져야 될 수도 그쵸. 있다라는 걸 그쵸. 보여줌으로 인해서 간접적이지만 우리가 10대 때 어떤 조금 더 절제하고 피임을 제대로 하고 이런 것들을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그 육아하는 것도 엄청 큰 일이잖아요. 그렇죠. 출산을 한 다음에. 그렇죠. 그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아예 아예. 정말 저는 진짜 막 군대 갔다 왔을 때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첫째 키울 때. 네. 네. 그 정도로 힘드셨다는 맞아요. 거죠. 해병대보다도 더 힘드셨어요? 육아가? 군대는 그래도 한 1년 지나면, 한 6개월 1년 지나면 제가 진급을 하면서 편해지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네. 이거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막.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러다가 막, 아, 이제 끝난다 했더니 이제 둘째가 나와, 막. 아. 기쁘셨죠? 지금 너무 기쁘셔서 그런. 네, 그죠? 아, 그럼요. 최근에 프로그램 중에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 보셨죠? 네. 네 거기 정말 보면은, 고딩 엄마예요? 네, 중고등학생들. 실제 맞아요. 그런 이제 청소년들이 관계를 해서 아이가 생겼는데 이 아이들이 아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 이제 부부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있는데 이 아이들이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육아에 대한 힘듦 네. 그리고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면 아이가 생긴 거는 기쁘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본인의 인생을 또 꿈을 못 펼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맞아. 아이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 이 프로그램이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학교에서 교육을 시킬 때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 네. 과정을 빼고 아기가 어떻게 세포 분열을 해서 만들어지는 그것만 보여주잖아요. 그래, 세포 분열. 우리 보이지도 않는 거. 세포 분열을 해서 아기가 생겨나서 그것만 보여주지 그 앞과정이 없지만 네. 이제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같은 청소년이 나와서 어떻게 힘들게 키우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학교에서 해야 될 기능을 오히려 방송 매체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그렇죠. 그게 그러네요. 현실이죠. 자, 남성의 2차 성징 중에 이제 몽정 그리고 발기, 자위에 대한 부분도 한국에서는 사실 좀 많이 숨기고 또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많은데 왜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이걸 자꾸 숨기면 위험한 부분이 사실 임신 말고도 중요한 건 성병입니다. 보니까 콘돔이나 피임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한정적으로 받은 청소년들에게는 성병의 위험이 이제 높아지는데 실제 2018년도 성병 진단에서 10대가 공식적으로만 1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5년 동안 33%가 증가한 수치라는 거죠. 엄청나게 증가를 했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발견된 게 이렇게 12,000명이고 실제로 이렇게 증상이 있어도 혹시나 본인이 혼날까봐 그러니까 말을 잘못할까봐 말을 못하는 경우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실제 부산 지역 청소년 성문화 실태 조사를 2021년도에 했는데요. 네. 설문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청소년 53.6%가 연애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 그렇죠. 그중에 연인과 성관계 경험을 한 청소년이 12.5% 지금 데이터에 나온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나눈 이들 중에 22.5%는 피임을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한 거예요. 어떡해. 그러니까 애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가르쳐주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 나이 시기에는 임신이 훨씬 더 잘 될 확률이 높죠. 그렇죠. 아, 그렇죠. 2차 성징이 막 발현됐고 남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관계를 하면 임신이 될 확률이 엄청 건강한 정자와 난자가 만나고 착상을 하니까 그래서 정말 피임을 그 어느 때 우리는 잘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아니 갖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공장 문 닫았죠. 네, 네. 근데 지금 10대 때는 원치 않은 건강하죠. 성병이나 임신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피임을 정말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아직도 성교육 을 이제 바나나에 콘돔을 껴서 하고 있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라도 하는 게 어디야 근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성교육 시간에 콘돔과 바나나를 준비를 하라고 네. 안내문에 보냈는데 학부모들이 알고 이거를 반발을 해서 결국은 이 부분을 취소를 했다라는. 근데 왜 반발을 한 거예요? 왜? 바나나라서 반발한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인 성교육이 싫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직접적인 성교육이 싫다라는 게 아니고 바나나라서 반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바나나라는 게 과일이잖아요. 음식이고 과일인데
이게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반발을 하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바나나가 아이들한테는 맛있는 음식인데 이거를 성기에 비유를 해서 콘돔을 씌우다 보니까 나중에 이후에 아이들이 그 체험을 하고 나면은 바나나를 보면은 성기를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런 수가 있겠네. 그럼 아예 그냥 학교에 이렇게 진짜 성기 모형으로 어디 뭐 이런데 어른들 성인샵 같은 데 가면 이런 모형 같은 거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게 사실 모형을 갖다 놓고 그걸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쉽게 이제 바나나를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유튜브 방송에서 성교육 방송을 하는 이제 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또 방송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교육을 이렇게 콘돔에 씌우고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바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이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이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도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뒤집어서 씌울 수도 있게 되고 유통기한도 잘 확인해야 되고 이게 잘못 끼었을 때는 중간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피임이라는 건 잘 이게 착용했을 때 맞죠.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그냥 저렇게 바나나에 대충 씌워가지고 될 일은 아니죠. 될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앞뒤를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처음에 학교에서 독일에서 나눠준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그냥 주니까 받아왔지. 집에서 까보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맞아.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아예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고 아이들도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결론은 그 모형을 가져다 놓고 콘돔이 미끌미끌한 부분과 사실 빳빳한 부분이 있다. 정확하게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두 번 재사용을 하면 안 된다.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기사에서 봤던 어떤 내용 중에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내용 중에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실제 이거 실험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한참 호기심이 왕성할 때잖아요. 이거를 실전에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도 둘 수가 있다. 해보면 어때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니, 해보는 게 난 나을 것 같은데, 혼자서 이제 아침마다 커지잖아요, 남자들은. 그렇죠. 남아들은. 네. 그때 만약에. 그러니까 남아의 혼자일 수도 있고, 남아와 여아가 같이 이제. 아, 실험을 해볼 실험을 해볼 수도 있고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라. 그렇다 하더라도 음지에서 이게 보시다시피 아까 보면은 이런 방법도 모른 채로 해갖고 막 아이가 생기고 이런 사고가 나고 성병이 걸리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훨씬 이걸 배우고 나서 해야 안전하지 않나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있는 반면에 대려 이제 성교육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폐쇄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일부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한창 호기심이 왕성한 딱 그 시기라서 실전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이 있었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부모님은 딸이 학교를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거를 하는 걸 봤대요. 선생님들이 실전을 해주는 걸 봤는데 이 아이가 여학생인데 수치심을 느껴서 대학교를 갈 때도 그게 트라우마로 작용을 했대요. 아, 이 성교육 과정이 수치심이 느껴졌다고요? 근데 이게 아이들마다 받아들이는 정도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구나 건전하게 생각을 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이 부분을 되게 성적 수치심으로 느껴서 오히려 이제 본인한테 트라우마로 작용이 되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약간 좀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이게 뭔가 딱 그 매뉴얼이나 표준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가정교사 선생님들이 성교육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성교육센터에서 직접 나와서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맞아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중요하겠네요. 해봤어요. 자,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바로 2015년에 발표된 자료인데 10년 전. 많은 문제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어머나, 친구들께 여행까지 한다. 나 어릴 때 들은 얘기야 이거 진짜 근데. 조금 엉망진창이네. 성교육 교사용 자료잖아요. 성교육이라는 건 남아도 교육을 하는 거고 여아도 그렇지.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어진 내용을 보면은 여아에 대한 몸조심을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슨 성교육 교사용 자료라고 해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잘 조율해서 지금 이제 잘 바꿔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뭐 여가부에서 그나마 지난해에서 성인권 교육 사업을
했는데 올해 폐지가 됐네. 잘하고 있지 않네. 보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네요.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겠죠. 그리고 2018년도에 개정 노력은 했지만 2019년 네. 표준안에 여성 복장은 치마, 남성의 성욕을 억제하기 어렵다라는 식의 성차별적인 내용을 담았다가 아직도 이래 그러면? 네, 삭제를 아니, 했고 교육부에서는 사실상 성교육에 대해서 이미 이제 손을 뗀 상태.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걸 쓰길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걸까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렇네. 맞아, 예전에 본 게 지하철에서 이제 뭐 몰카 찍잖아요. 그럴 때 이제 무슨 예비책이 여성들이 짧은 치마 입지 말고 꼭 치마 입으면 뒤에다 가방 대라고. 그러니까요. 그게 조심한 그러니까 거였으니까 그 비슷한 약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누가 쓰기 나이 많은 어른들 중에 탁상인정이죠. 지금 보면 어르신들, 용산에 어르신들. 계신 뭐 어떤 총무 비서관인가 뭔가 하시던 분도 옛날에 시 쓴 거 보면은 뭐 그 있잖아요. 그 지하철에서 뭐 남학생들이 여학생을 뭐 만지고 낭만이라 그랬던 거. 그런 걸 시를 써갖고 시집을 내신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관여하고 있으니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2022년 교육과정부터는 네. 성교육이 국교위 관할로 이관이 된 이후에 국교위가 뭐죠? 국가교육위원회. 네. 이후에 성교육 과정이 각 시도 교육청으로 정해졌는데 이게 더 웃긴 거는 학교장 재량으로 편성이 됐다는 또 학교장이야. 네. 학교장도. 그러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수업을 몇 시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학교장 재량으로 하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간략화를 시키면 간략화를 시킬 수 있고 네,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재량이고. 안 하겠다는 거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지금 대부분의 학교장분들의 성별이나 연령 이런 걸 보면은 예전에 교육부에서 만든 금 차라리 그 표준안보다 더 후퇴된 그렇죠? 그런 게 행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선 학교에서는. 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인 것 같은데. 더 낮아지게 된 반증이 이거죠. 여가부 네. 초, 중, 고 네. 성인권 교육 예산 전액 삭감. 저희가 앞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네. 아까 예산을 5억 5,600만 원이래요. 성교육 예산이. 아,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는 5억 5,600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 네. 올해는 5억 미만으로 이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군요. 아니, 5억도 사실 좀 작은 돈 아닙니까? 전국에다 배정되는 예산이 네. 아니 예산이 5억인 거는 굉장히 국가 산업에서는 그냥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냐. 지금 네. 어떤 상태이냐면 일단 여가부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고 그러다 보니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각 학교에서는 성교육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재량껏이라 했잖아요. 안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쪼개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조금 조금씩 진행을 하고 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런데 이런 교육은 5억 원, 사실상 예산 없는 식의 사업을 꾸미고 무슨 어디 지자체에서는 프로포즈 한다고 무슨 섬 만드는데 몇백억. 아니 태극기를 다는데 110억. 아니 지금 태극기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무슨 나라에 대한 마음이 없냐고요. 맞습니다. 애국심이 당황스럽네. 네. 무슨 케겔 운동하면서 무슨 저출생 예산이라고 하고.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아까 통계에서도 있었지만 이 성교육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올바른 성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성병이라든지 네. 임신이라든지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성에 대한 제대로 교육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성범죄에 노출이 되어도 본인이 성범죄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성폭력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성추행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를 아이들이 모르는 상태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야, 어떻게 보면은 이건 굉장히 옛날로 퇴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유교적인 네. 사상이 밑바닥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오히려 드러내놓고 해야 될 일을 알려줘야 될 그러니까. 일을 오히려 폐쇄적으로 가다 보니까 더 범죄의 온상으로 만드는 아무것도 모르게 되고 네. 그런 것들 모른 채로 계속 당하다가 나중에 이걸 다 알게 된다면 훨씬 더 충격을 받고 트라우마에 빠지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 미랑 사건 그 항공주 영화 오래된 건데 거기도 약간 그런 이런 거 아닙니까? 모르고 단체 폭력을 받았다가 나중에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라고 하는데 오히려 가해자들이 네가 꼬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서 그건 완벽한 피해자. 범죄죠. 그 친구들은 범죄죠, 그렇죠. 잘못된 걸 알았겠죠. 집단 성폭행인데 그 그거는. 유사한 그렇죠. 사건이 그 엑스트라 자매 강간 사건이 있더라고요. 저 본 것 혹시 같아요. 보셨어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댄스로 하는 이제 언니가 동생이 배우 지망생으로 하는데 출연을 한다고 갔는데 거기 있는 출연 반장이 이제 불러서 강간을 하고 그
나중에 다른 또 촬영을 갔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강간을 하고 했는데 그 강간한 사람이 한 6~7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신고를 안 하고 당하고 있죠. 신고를 했는데 네. 이거를 같은 자매에 있는 이제 여동생인가 언니인지 네. 이 내용을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네. 언니가 자살을 하고 언니인지 동생인지 이제 성강간을 당한 친구가 자살을 하고 그 자매가 그 내용을 알게 돼서 같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아버지가 몰랐다가 근데 이 양자매가 정말 엘리트더라고요.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했더라고요. 애들이 반듯하게 텄고 근데 네. 아버지가 이 충격으로 인해서 뇌출혈로 사망을 하신 거예요. 아니,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거죠. 그리고 엄마가 홀로 남아서 이제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자매들이 그 반장들이 한 이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잖아요.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1인 피켓 시위를 여전히 KBS 방송국 앞에서 하고 있다라고.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일어난 지금도요? 네, 정말. 지금 현재도. 왜냐면 소송을 믿기지가 않는 일. 그러니까요. 저도 믿기지가 않아서 어떤 분이 밀양 사건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네. 밑에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엑스트라 자매 성강간 사건도 재조명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해서 제가 들어가서 내용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던데 여전히 그 강간을 했던 사람들은 방송국에서 일치월장하게 잘 다니고 있고 그 KBS 방송국에서요? KBS 방송국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네. 어머님이 피켓 시위를 피켓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공영방송인데 라고 하면서 혹시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세요. 가봐야겠다. 근데 그 어머니께서 소송도 하셨는데 소송도 패소를 하셨더라고요. 증거가 없어서 그렇죠. 이 성폭행이나 강간은 무조건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증거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대려 이 강간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밝힌 거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엄마가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들. 심각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성교육이 또 이어지면 어떻게 보면 성범죄 예방 교육도 또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연결이 되네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 임세은 맘이 네. 아들이 야동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네. 되게 화를 냈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아들이 이제 야동을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문제점이라고 인식하는 거는 물론 건강한 아들이구나라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야동은 실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야동의 가장 잘못된 부분은 아이들은 이 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억지로 강간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흥분의 포인트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야동에서는 약간 그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맞아요, 많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당연하죠. 네. 그래서 아이에게 반드시 야동을 보기 전에 그거는 실제 상황이 아니고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거고 실제 관계를 할 때 그렇게 그걸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는 잘 없다. 이런 거를 정말 좀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네요. 참. 자, 얼마나 성교육이 우리나라가 아직 잘 따라가지 못하면 차라리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따라보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네스코 성교육은 어떤 것이죠? 뒤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 네.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포괄적 성교육 CSE의 특징으로 해서 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지속적 점증적 교육 과정으로 해서 새로운 정보를 점점 쌓아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 기본은 성평등에 기초를 하고 가되 네. 아동 청소년 권리를 포함해서 개인의 건강권, 교육권 및 차별금지와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서 이해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실행이 돼야 한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이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건강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즉 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서 선택을 하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정신상태를 배양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게 그 갑자기 성교육을 받고 나서 트라우마에 걸렸다고 네, 그런 친구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여기 아까 처음에 나온 거 보면은 뭐 점증적이고 지속적이고 점증적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한다라 그랬는데 그치. 이게 조금씩 이거를 그렇게 가르쳐 주면은 그렇죠. 이걸 한 번에 충격 안 받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맞아요. 특히 여아의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남성의 성기를 보고 자란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어렸을 때 아주 기억이 안 나고 아빠가 목욕을 시켜줬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아빠가 막 반바지 같은 거 입고 돌아다니실 때 우연히 이제 막 발견했어. 그럼 약간 징그럽다라는 생각이 딱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점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 동화책, 어떤 뭐 성교육에 관련된 영상 이런 것처럼 점진적으로 조금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은 좀 트라우마나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사상 때문인지 뭔지 이게 성교육에 대해서 뭐 사실 저도 지금 이 나이에도 아이들한테 교육 시키려고 하니까 어디부터 해야 되지? 그러니까 부끄럽고 민망하고 네. 뭐 아니면 이렇게 야동 것도 보면 화가 나고 막 이런 지경이 됐으니까 네. 어른들도 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고 말씀하신 저 유네스코처럼 한꺼번에 제가 막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오늘은 요만큼 오늘은 뭐 위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려가는 단계가 연령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는 범주까지 안에서 하나하나를 단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한국의 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방에다가 다 집어넣고 맞아. 폭탄처럼 넣어놓고 너 이해해 이런 거야 라고 하던지 아니면 선생님이 오히려 이제 부끄러워서 그거를 줄이고 알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네. 그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라고 보면 되죠. 자, 보니까 성교육의 필요성이 지난해 11월 전라남도 의회 박경미 도의원도 이제 학교 성범죄와 왜곡된 성문화의 개선을 위해 반드시 예산 확보, 성교육 표준안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박경미 의원과 보니까 박지원 의원이 또 같이 두 분 다 또 박씨네요. 했나 보네요. 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희 집도 딸만 둘이었는데 저희 아빠가 남자가 먼저 콘돔을 요구하는 것보다 여자가 너가 원치 않는다고 하면은 여자가 먼저 콘돔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죠. 전 항상 가방에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기회가 없었을 뿐 콘돔을 쓸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항상 그거를 먼저 끝까지 요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됐을 때도 한번 그게 인식이 바뀌고 나니까 20살 이후에도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면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에게는 딸에게도 먼저 남자친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 콘돔을 좀 챙겨주시고 남아에게는 여자친구가 원치 않아도 너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또 피임에 대한 좀 중요성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병도 마찬가지고. 아니 뭐 아들 딸 둘 다 있는 집은 양쪽 챙겨주려고. 그러니까요. 어디서 엉창 사야겠는데. 고민이 많이 되네. 성교육은 약간 동성끼리 얘기하는 게 좋대요. 딸은 엄마와 동성끼리? 아들은 아빠와 그랬을 때 훨씬 통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몸이 같으니까 불편한 것도 있을 거고 서로 간에. 이 성교육을 아이들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부모들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번외의 질문이거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권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부부 간에도 성폭행, 성범죄, 성강간이 성립을 하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치 않은 성관계인데? 그게 그렇게 바뀐 게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 사실이 더 놀랐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해서 아니 당연히 범죄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그게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과 부부 간에 있어서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용인이 되어서 갈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성범죄가 아니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20년 안 됐을걸요. 바뀐 지 한 10년? 10년? 몇 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대법원 판례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아, 그래요? 부부 간간이 최초로 인정된. 아, 진짜로. 그전에는 인정이 안 됐던 거예요. 원치 않는. 네, 그전에는 막 이제. 성관계를 부부 해도. 부부 간에는 뭐 이런 것들이 강제로 하는 게 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인정을 안 해왔었죠. 그리고 쉬는 부부도, 그러니까 원하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도 이혼사유가 되던데요, 이제는? 상대방은 원하는데. 그렇죠. 관계를 계속 피하고 안 하는 거. 아, 부부는 약간 그것도 있던데요. 네, 맞아. 안 하는 것도 네. 이혼 사유라고 하죠. 어디다 장단 맞춰야 돼. 하여튼 뭐 잘 맞춰가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성교육을 아이들한테도 건전하게 하고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잘 하라는 얘기가 본인이 뒤에 어떤 책임과 의무가 생길 수도 있으니 선택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이번에 인권 관련해서 들으면서 부부 간에도 네. 이 성범죄인지 강간인지에 대한 부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부부간에 오히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실제 현재 상황에서도 많다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성관계를 되게 터부시 여기고 음지로 여기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라면 그 속궁합이라는 것도 잘 맞춰보고 잘 맞는지도 체크해보고 요즘 MZ세대들이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속궁합을 맞춰보고 그러고 나서 사귀어보고 네. 그러고 나서 결혼을 속궁합?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제가 네. MZ로 태어났어야 됐는데 말이죠. 너무 늦게 태어났군요. 네, 아유, 참.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 맞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시간을 통해서 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가족 안에서 부부 간에 또 이런 대화들을 좀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게 터부시 되고 음지로 되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하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아이들이 좀 교육을 잘 받고 안전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뭐 좀 오늘은 조금 심각하진 않고 네. 약간 웃으면서도 얘기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성교육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범죄나 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나 국가에서나 이런 성교육에 좀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오늘 이제 장마가 지나고요. 또 이제 푹푹 찌는 여름이 됐는데요. 이제 여름 휴가 갈 일 있으시면 가족과 즐거운 여름 휴가 보내시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후원 및 정기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